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고 있는 BJ 김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전에 영상에서 스펙터 X49대를 갈아가지고 레전드 파츠를 얻었는데, 그 레전드 파츠 얻은 거 가지고 우리 이 형님께서, 아이디 주인, 우리 하얀 멍멍이 형님께서 짖으면서 오지게 바로 BTX에다가 레전드 엔진, 바퀴, 핸들 부서, 올 레전드 파츠를 박았습니다. 물론 버릴 바에는 이렇게 박는 게 낫기 때문에 이 파츠를 박았고요. 이걸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레어 10짜리 박은 거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맞죠? 네. 11, 11, 11, 11. 오! 야야 잠깐만! 아 나 이거 잠깐만요. 내가 진생민도를 안 바꿔가지고 야야 잠깐만 뭐지 됐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 팁 드릴까요 제가? 진생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싸움이 바보가 됩니다. 저희하고 진생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카트라이더는 몸싸움이 잘 안돼요. 약해져요. 얘 지금 마술 지팡이 한다고 스펙터를 좀 많이 높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건 좋은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몸싸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때는 또 스펙터도 높은 게 좋아요. 몸싸움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화면에서 지금도 높게 치시면 이걸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가 사실 편이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레전드 그래도 파츠를 받으니까 뭐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존나 쉽다. 오늘 카트라이더 오늘 방송은 제가 지금 한 4시간 했는데 카트라이더 이제 처음 한다. 4시간 동안 마술 지팡이 했습니다. 엄마가 막자 공부 다 하고 와. 파츠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엑센진부터는 파츠가 참 중요해요. 그래프트 톡. 저기 가시네. 아, 이거 근데 뒤로 한번 찍어볼래요? 뒤로 오면 죽이네. 이게 BTX가 기본 파츠잖아요. 그쵸? 기본 파츠가 레어잖아요. 올. 그러다 보니까 레전드 파츠를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잡으러 가사이 그래프트 1등분도 잘한 거예요. 다리 이제 목소리 좀 잘 들려요? 이제 목소리 어때요? 가자이! 톡. 와, 이방분들 이렇게 잘해? 아주 잘 달리네. 건조 누구야? 건조 태양가 아니지? 건조 태화야? 딴따란딴딴딴. 레전드 파츠긴 파츠네. 레전드 파츠 의미가 아이가. 쓸만하네요. 네, 쓸만하네. 아, 넌 그냥 시청자야? 자, BTX입니다. 여러분들, BTX. 스펙터랑은 비교했을 때 치체가 같고요. 이온이랑 비교했을 때도 낫죠. 지금 우리 팀 보면은 이 단상에 보시면 우리 팀들보다 우리 팀 차들 스펙터 이온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스펙터 이온은 약간 묵직한 느낌. 이건 약간 조금 날카로운 그런 느낌. 감당은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 차 비트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뒤에 쇼엑스 같아요. 공감하실 겁니다. 아, 야. 이게 너무, 쇼엑스가. 한번 잘 가고. 한번이 아니구나. 가지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쌍 이렇게 무섭습니까, 형님들? 잘살 합시다. 네? 왜 이렇게 무섭게 플레이를 하십니까? 뭔가데이. 아, 근데 지금도 멘티스, 지금도 멘티스를 타시는 분이 있네요. 신기하더라. 물론 멘티스 기아는 아니지만, 멘티스 아주 좋은 차입니다. 우리 저기 멘티스 타시는 분 신경 쓰시는 분 맡기러 오세요. 근데 이거는 타줘야 돼. 마무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사 한번 해드리죠. 오케이. 무슨 난장판이 나올까? 그래서 강사는 뭐다? 오, 잡혔다. 잠깐만요. 그래서 강사는 뭐다? 도망가야 된다. 초반에 도망가야 된다. 못 도망가면 망해. 지금 순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 날렵한 BTX로 파헤쳐나가겠습니다. 잘 가고. 와, 안녕하세요. 확실히 좋아. 대만에서도 타봤지만. 자, 1등 굿. 저지하겠습니다. 가위. 정확하게 제 시나리오 써볼게요. 네, 이렇게 부딪히고. 어우, 예. 망했다. 또, 제가고. 자, 1등 예상해보겠습니다. 2단 점프를 타다가 빠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역전을 하고 1등 합니다. 네, 맞죠? 빠졌죠? 네, 그쵸. 바로 이게 굵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땡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이 시승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츠의 성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 파츠 성능을 보여드리는 거고, 물론 꼭 레전드 파츠를 안 끼워도 레어 파츠로도 손이 된다면, 컨트롤이 된다면, 실력이 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력이 안 되면 일단 파츠라도 제일 좋은 거를 일단 껴가지고, 그래도 레전드는 껴줘가지고 성능이라도 좋은 거를 타면서 예, 최대한 그 찻발도 받아야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 이거 레전드 엔진, 그 다음에 나머지 바퀴 핸들 부서 전부 다 일자리 BTX를 시승했는데, 이게 이제 파츠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술 지팡이 하셔가지고 꼭 스펙텍스 많이 뽑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레전드 파츠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대칸은 현재 마술 지팡이로 해서 스펙텍스 41대를 뽑아놨고요. 최종 목표는 100대입니다. 100대를 모으는 날 유튜브가 오지게 잡겠습니다. 그날 바퀴랑 엔진 10짜리 뽑아오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BTX 시승이었고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